너, 네 신랑한테서 봤다? 내 친구한테 들어. 그리고 이제 저녁에 현관에 딱 들어오면 여자랑? 아니 이제 내가 현관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니까 어머니 방 가서 인사하거든. 내 방 가서 먼저 얘기 좀 하고 가 이래. 그러면 직감적으로 알잖아. 저는 양심 있으니까 구두 벗으면서 이래. 아이 그래도 야 아리바이를 만들 시간 5분인 줄 알고 다른 걸 보자면 내가 나 거기서 뚝뚝 앉았잖아. 그냥 웃었어. 아리바이 할 시간을 줘야지 이러는 거야. 나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. 네. 나는 이제 뭐 40대에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. 그런데 나이가 더 이렇게 많이 드셔도 이상한 전화가 오면 확 뚜껑 확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나?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. 없는데도 혹시 있다면 혹시 만약 그런 경우 있다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아직까지 기다리냐? 그게 화가 나는 거지. 질투는 없어. 그리고 이제 잘 나갈 때 막 옷 입고 잘 나가고 뭐 살짝 거짓말 들킷들킷 다 다닐 때 하고 지금은 심근경색 수술 두 번 하고 머리가 백발에 신문 가지러 걸어가는데 천천히 가. 그걸 보면 불쌍해. 그거는 솔직한 말로 데이트했으면 좋겠어. 네?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게 다른 사람 만나서 막 다른 사람 만나서 말벗이라도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구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금 만나던 여자친구가 다시 여사친. 만날 수 있으면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 멋도 내고 조금 생활 활력을 조금 활력을 줘서 그 생각이 잠깐은 슬쳐. 왜냐면은 계속 흑누님은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멀티.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안쓰러운 거지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. 그런 속도 이런 거 보면 일부러 속도 조절하고 조심하는 걸 거야 또 더 그지? 그러면 와 이건 뭐지? 엄마 마음이 돼. 나한테 조금 불리해진다고 비굴하게는 안 살았어. 절대. 그 당시 내가 첫 번째 연애하던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집을 갔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김수미 씨가 우리 집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진짜요? 첫째는 조실부모 했고요. 둘째는 대학을 못 나왔고요. 셋째는 연예인이라 절대 우리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되니까 드라마. 만나지 마세요. 내가 많이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요 대학은 다시 들어가면 되고 연예계 생활은 그만두면 되지만요 내 부모 일찍 조실 부모한 건 내 뜻이 아니거든요. 그렇지. 당신도 내일 돼질 수 있거든요. 아니야 내가 이렇게 위기에 강해. 근데 왜냐면 부모를 욕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얼마나 빠르냐. 그럼 당신 딸도 조실부모 했다고 시집 못 갈 수 있거든요. 당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들은 추럭으로 10개 줘도 안 돼요. 지금부터 연애 생활 아무리 못해도 비굴하지 않게 살았어. 할 말 다 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그 뒤로 연애를 못했다고 무서워서 또 이런 일을 겪을까 봐. 그러다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2년을 전화해. 와. 만나자고. 그래서 안 만나서 또 부잣집 아들이고 유복자고 아들이 하나야.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해주고 다 해줘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오셨어. 어머 너무 좋다고. 어머니가 찾아와서 일찍 부모님이 여의셨다는데 세상에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. 따뜻해. 응? 참 좋으셨어 어머니. 진짜 따뜻해. 세상에 이거에 그냥 결혼을 했어. 되게 고마우셨겠어요. 고마웠지. 그래서 더 결심했지. 아 결혼해야겠다. 세 번 만나고 결혼했는데 뭐. 그리고 다 갔어. 갔는데 문제는 우리 남편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부 옆 바도만 줘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몰라. 명아빠 알잖아. 표현할 줄. 그걸 몰라. 난 그걸 잘 알 것 같아. 아니야. 나만지 내가 모르는. 매너 정이야. 밖에 나가서. 나한테는 안 그래. 나는 지난번에 그 수미 반찬에 호주 대사 부부가 나왔어.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부부니까
그 호주 대사가 자기 부인이 조했냐 잘하고 있어? 응? 잘했어 하는데 막 이쪽 가슴이 난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해봐서 이제 이렇게 나는 다시는 저렇게 못하고 살지. 어머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지. 난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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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거 외에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어. 아 진짜? 어머 쇼크다. 그래서 무지 그렇지. 외로워. 사람들이 내가 억세 갖고 남편하고 막 싸울 것 같지 전혀 아니야.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안 부딪혔어. 아 이번에 왜? 소리 질렀어요? 내가 정말 바쁘잖아 요새. 이 바빠서 죽겠는데 입술이 부르트고 온몸이 부르튼 사람한테 세배 오면 사유랑 세뱃돈 줄 신권 좀 받고 와 이러는 거야. 은행에 가서 나보고 신권을 받고 오래. 자기가 바꾸는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.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이 속이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. 정말 자기가 바꿔 와 자기가 바꿔 와.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나한테 이제 그만 봐. 이러면서 울었거든. 그랬더니 어머 언니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. 너무 목이 아프고 계속 사이다만 먹고 있는데 밤을 구워가지고 다 까서 갖고 왔어. 목이 깔깔해 죽겠는데. 사이다를 먹어? 깔깔해 죽겠는데 안 맞아. 안 맞아. 아유. 아유. 아, 진짜.